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신작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궁수강림 6개 예언입니다. 자, 이 궁수강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심플한 게임이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오픈을 했을 겁니다. 챕터 1, 챕터 2, 샌드맨의 저주, 챕터 3, 환영의 도플갱어, 벨페고르의 나태지오, 구묘기의 광란, 이무기의 어둠. 아, 이런 식으로 시즌3 귀신들이 스테이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OP키언이 나오면 OP키언까지 잡는 그런 게임일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야적이 45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야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아, 뿅! 이거 게임 같은 경우 진짜 엄청 심플해요. 이렇게 화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맞춰가지고 잡아내면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백발백중. 와, 나이스 했다. 어? 저 사륜기 저 자식은 nope. 움직이는데요? 오오오? Nope. 야! 야, 이거 맞추기 빡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빗나가면은 답도 없습니다. 아, 실패네. 우선은 저 잡몹들이 원클리어가 나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레벨업 시켜서 공격력을 늘려줄게요. 참고로 현질이 없습니다, 이게. 순수 실력으로만 깨야 되는 그런 느낌이겠네. 자자자, 사름기 자식 잡아낼게요. 아, 일단은 얘가 한 방에 클리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싹! 오케이! 집중해라! 마지막! 한발! 이게 클리어를 하려면은 백발백중. 그러니까 한발 쏠 때마다 다 맞춰야 돼요. 컷! Nope. 아이고! Nope. 아이고! 아, 업그레이드 바로 합시다. 오, 레벨 5대 이거 플러스 1 되는 거 화살이 한발 늘어나나? 자, 오늘 스테이지 좀 뚫어봅시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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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좋아! 너무 세고. Nope. 죽! 이거 못 맞추면 렉! Nope. 야,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야, 은근 이거 피지컬 게임이야. 탁, 탁, 딱, 딱, 딱! 그렇지! 끌리! 끌리야! 아! 5스테이지 클리어 했습니다. 아, 이거 신규 고스트 소아 아니고 또 궁금하네. 야, 이번에는 움직이네? 두 마리나 나오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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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이제 슬슬 감 온다. 이제 뭐 요 정도면은 가볍게 예, 야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오? 보너스 보상? 자, 신규 고스트 소환 100% 다 채웠습니다. 고스트를 한번 얻어봐야 되는데 뭡니까 뭐예요? 와! 3X! 장목기 X랑 치생 X를 얻으면은 공격력이 늘어나는군요. 새로운 귀신들도 좀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네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데? 자, 쭉쭉쭉 한번 가봅시다. 딱! 짜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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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이! 아! 야, 잠깐만, 이거 조금 빡센데? 후! 나이스! 완벽한 헤드샷! 레벨을 한번 해봅시다. 화살 개수 하나 더 증가. 10레벨이 되면은 화살이 아예 좀 강화가 됐나 보네요. 이거 45스테이지? 어느 세월에 갑니까? 야적기 만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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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잇.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좀 잡히는 것 같아. 쫙. 그렇지. 쫙, 쫙. Nope. 아하! 야, 감은 좀 잡히는 것 같아. 오케이, 클리어. 와,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패턴이 좀 늘어나네요.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자, 업그레이드 해야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막히면은 계속 노가다에서 골드를 번 다음에 발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 이래도 못 깨? 와, 확실히 빡세구나. 와, 자, 드디어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갑시다. 새로운 화살 획득. 찹, 찹, 찹. 오케이, 한방 컷 난다. 아, 여기가 약간 마의 구간이네, 확실히. 화살 여유로워. 가볍게 컷. 이 맛이군요. 자, 15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와, 45까지 가는 거 빡셉니다, 확실히. 매일매일 약간 꾸준히 즐겨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잠깐잠깐씩 하면서 한 번에 막 몰아서 하는 게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어, 보스전인가? 시간 제한이 걸렸는데요? 아, 맞네. 아우씨, 죽어! 사람기 X! 아, 이 화살 X가 뭐... 아,
아, 이걸 한 방을 못 맞춰가지고. 자, 이번에 깬다 무조건. 컷! 한 방, 컷! 벌레, 컷! 자, 자, 이 여섯 방 다 맞춰야 되나? 죽어라! 화살 여유로워! 마지막 한 방! 샷! 나이스! 자, 지그재그 패턴이 등장했어요. 아, 쟤 오랜만에 봐서 이름도 까먹었대. 얘 뭐였지? 어어어어어, 야, 무빙이 신명치 않은데요? 샷!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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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발! 너에게 닿기를! 아! 진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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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아니, 얍! 와! 짜릿하구만. 아, 자, 이제 당목기가 등장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서 가만히 약간 있다가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이동 패턴이네요. 샥, 샥, 가볍게 컷. 역시 업그레이드하니까 강력하구만. 이게 15스테이지씩 그 보스가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30스테이지까지 뚫어보고 다음 시간에 야적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대놓고 따닥 따다다다다. 아유, 너무 너무 남발했다. 너무 게틀링 건 써버렸어요. 따다다다 뽀뽀 뽀. 자, 30레벨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돈 조금만 더 모으면은 새로운 화살로 진화 가능하거든요. 또 레벨이 몇 가지 있는 거야? 레벨 50까지 있네. 오, 야, 레벨 50 빨리 찍고 싶다. 뚜뚜뚜뚜 발사. 아니, 살짝 찍어. 와리가리 치네 이 자식. 이거 새로운 펄행 화살로 진화해봅시다. 렛츠고! 우리 데미지가 좀 더 올라갔겠죠? 한 방, 그렇지. 이게 맞죠. 일로와. 여섯 방. 하나, 두 대요, 세 대요. 잘 가세요. 자, 30스테이지가 머지 않았어요. 오야, 얘 좀 빠른데? 둘, 셋, 쳐주고. 어야, 얘 너무 빠르다. 오씨. 오야, 제발 이걸로 죽어! 아, 얘가 문제네 약간. 아우, 한 방만 더, 한 방만 더. 아! 아! 짜증나! 오케이. 잡고. 역시 쟤부터 잡으니까 안심이네요. 아, 약간 어려운 놈부터 미리 잡아놔야 좀 편해. 자, 왔습니다. 대망의 30스테이지. 자,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레벨업 미리 좀 해놓고. 야적이를 만나기 위한 두 번째 관문. 자, 누가 저를 막을까요? 다음 중간보스 누구냐? 두 번째 중간보스. 삐, 삐, 삐. 오, 당목기네요? 야, 이거 어디 깨러. 야, 이거 커질 때. 장비 동작이다. 야, 빡세네. 일단 한 명 쳐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쳐주고. 어우, 커질 때 많이 쳐줘야 되네. 아이고, 씨. 아이고. 아, 한 방만 더.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한 대 쳐주고, 두 대, 세 대, 네 대, 아, 네 대, 다섯 대. 커지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어. 아, 와, 두 번째 보스는 확실히 빡세네. 그 다음에 얘 미리 제거해주고. 아, 이거 미스나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대 맞춰주고, 쳐주고, 쳐주고, 쳐주고. 아우,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한 발, 한 발, 한 발. 죽어. 나이스. 아, 겁나 힘들겠겠네.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궁수강림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게임 재밌습니다. 일단은 정말 심플한 게임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시키면서 피지컬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피지컬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짬날 때마다 한 판 한 판 즐기기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좀 재밌습니다. 예,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스를 뚫어볼 건데 아... 이 자식 잡을 수 있을까요? 닭먹기도 살짝 빡세는데 약간 무섭습니다. 오케이!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